웨딩 네일은요, 청순하면서도 좀 화려한 네일을 준비해봤어요. 컬러는 베이지랑 골드 중심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베이지 시럽줄을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파츠 붙이기 위해서 클리어 젤 한번 발라주고 들어갈게요. 큰 파츠는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글루로 붙일게요. 삼각형 모양으로 라인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우리 스티커를 삼각형 모양으로 잘랐거든요. 이건 호일이라는 건데요. 호일을 붙이면 약간 금가루를 뿌린 느낌? 로즈골드 컬러랑 골드 컬러를 섞어서 뿌려줄게요. 이 상태로 큐어링 들어갈게요. 큰 파츠를 붙일 거기 때문에 글루를 많이 깔았고요. 약지에 붙어있는 파츠는 크기 때문에 꼼꼼히 클리어 젤로 덮어주셔야 되세요. 마무리 해줄게요.